선생들이 워낙에 깔끔하게 하니까 그게 본래 선생들이 집회하는 그런 모습이나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 똑같은 거야. 그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이 거의 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몇몇 이상한 선생들, 이상한 교장, 교육부, 정부에서 간섭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선생들을 마구 사람 대접을 안 했다 그럴까? 그런 거잖아. 자기네들 고용인 취급을 한 거니까. 그런 선생들 때문에 참고 학생들은 잘 가르치고 했는데도 그게 참다 참다 못해서 더 이상 애들한테도 스스로한테도 이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선생들이 여태까지는 우리가 참아줬지만 이건 아니다. 이러고 나왔는데 그 선생들이 하는 거를 보면 얼마나 열심히 잘 가르쳤을까를 알 수 있지 않아? 이 나라가 몇몇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뒤집히냔 말이야. 잘 가고 있는 나라가. 선생님들이 일부러 우리 줄 맞추자 뭐 하자 이랬겠냐고 그냥 절로 된 거잖아. 집회에서 선생님들이 집회를 할 때 보면 역시 선생님들이구나 하고 놀라지만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다 그렇다고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할 때에는 학생들을 얼마나 제대로 잘 가르쳤겠는가도 상상해 볼 수 있다. 자살도 전염병이라고 사회적 전염병이거든.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 누가 한번 하면 그걸 따라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조심해야 돼. 마음을 굳게 다져서 이렇게 집회를 해주고 그렇게 억울한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들 일어났을 때엔 앞으로 괜찮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자살을 하지를 말아야지. 같이 의논해야지. 그런데 선생님들이 거기에도 고립된 은둔형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사들 따뜻하게 손길을 뻗쳐줘야지 된다고. 이미 선생님들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 이런 정보가 서로 돌았을 거야. 어느 선생님이 어떻게 핍박을 받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돌고 돌았을 텐데도 그동안에는 서로 각자 자기도 못 챙겼잖아.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합쳐진다는 마음이 부족했겠지. 아무래도 그러기에는 겁도 나고 따로따로 있을 때는 겁이 나거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집회를 하잖아. 그래서 단결된 모습이 보이면 서로 큰 위로가 돼서 그 자살 방지도 되고 그럴 거라고.